가만 있어. 헐. 너 왔니? 너 왔니? 차차. 세 번째 코드가 틀려 지금. A 다. F 마이너스 7, B 마이너스. 6 번 줄 개방형. 개방형 아직 내가 연습 중이야 개방형. 개방형 안 잡고 그냥 친구 개방형인데 뭘 연습? 저 연습 중. 사태가 심각해. 장차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일러.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도 죄악이야. 숙제도 있어. 내가 저번에 주는 숙제를 만약에 못한다면 이 콘서트는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드럼은 무조건 템포야. 템포. 템포. 스피드. 응? 네가 늘어지잖아? 그럼 밴드가 다 늘어져. 그럼 듣는 사람이 너무 듣기가 싫어. 베이스는 드럼의 킥이 있잖아. 킥. 킥이 뭔지 알아? 모르면서 끄덕거려 왜? 저 대고 발로 받는 거 이거요? 거기에 무조건 껌처럼 붙어있어요. 그래야 사운드 는 거야. 난... 그러면 일단은 사운드가 나와. 거기서 이제 국진이가 좀 망치더라도 예 형만 하고 망치더라도 괜찮고. 국진아, 코드만 정확히 외우면 돼. 코드 외우고 있어. 기타 화이팅! 그래야 우리가 잘해야 경규 형이 면목이 되는 거지. 저 뒤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퍼커션 인 코러스. 그럼 다시 한 번 못 찾으시고. 일단 지금 형빈이가 치는 코드웍이 괜찮으니까. 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형빈이가 일단 여덟 마디를 쓸쓸하게 가는 거야.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 진짜 잼. 코드가 뭐야? 재미가 아니라 잼. 여기까지. 어, 그래도 어우 일취월장이야. 야, 진아. 이게 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좀 서툴러서 그러는데 어? 치다가 어? 인트로 끝났잖아. 노래하러 가잖아. 그럼 그래 나가야 돼. 특히 너 나와야 돼 너. 기동 기동. 그리고 눈에 봐, 야. 국진아,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죽지마라 신나 불러줄게. 어? 신나. 여기다 기타 던져. 신나 뛰어. 불 확 붙여버려. 던져버릴게. 불에 타는 거지. 지미 핸드릭스. 야, 그러면 단장님이 시킨 대로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야, 나가는 그 밑으로? 제스처로 추하라고. 아. 나갈게. 아까 제가 연습을 하면 될 거 같아. 나갈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회식하시죠. 회식하시죠. 아,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되네. 자, 노래는 길어야 4분입니다. 4분 넘어가면 라디오에서 안 들어. 짧은 시간이에요. 그 4분만 연습하세요.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날라겠지. 이거. 여기를? 그렇지. 아니야. 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만 쳐주세요. 오케이. 형 입으로 세 번 한번.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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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치라고? 네 자를 아이로 적어놨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미리 돌면 오른손이고 왼손은 코드를 눌러줘요. 그러면 코드를 누르고 미리 돌려면 확 터지지. 근데 여기는 A만 하고 F잖아. 여기 두 번째는 C 이거 하고 두 줄만 쳐. 이거 치지 말고 두 줄만. 이별을 많은 이별을 많은 이별을 했었기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 한 땅 하나 둘 셋 넷 더 한 땅 더 한 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려운 부분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가능하니 정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경기 형이 약간 아니 연구를 해놓은 것 같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니 형은 잘 되고 있어 형은 이 악기를 여러 개 갖다 놓을 테니까 악기를 여러 개 갖다 놓을 테니까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뭐 이렇게 야 이거 이제 깜물놀이 야 배달 빨리 해 배달 아니 락커잖아요 퀵이야 퀵 락이니까 미션부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저희 지금 이 노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처음 악보 받았거든요 네 그걸 찍으실 작정이신가요 혹시? 네 그걸 찍어야지 저희가 가르쳐드릴까요? 찍으실 작정은 뭐냐 저기 죄송하지만 연습을 좀 하시고 저희를 부르시죠. 어저께 태원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석아, 지난번에 내가 작곡한 노래가 어떻게 부르는 거지? 그 알려드렸어요.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으려고 그래? 형, 이거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이상해 보여요? 왜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병원으로 앉아요 이게 그렇게 되네요 하다 보니까 자꾸 자연스럽게 힘 빼고 자연스럽게 힘 빼고 오케이 와 간지는 예술이다 따닥따닥한 게 아니에요 퉁퉁 딱 스틱을 따로 드실 필요가 있나? 몸의 뼈 마디마디가 스틱인데? 사실 건반이 제일 어려워요. 건반이 제일 어려워요. 되게 자부심이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형들한테 얘기하시면. 형들한테 얘기하시면. 여기서 혹시 막내세요? 저도 막내세요. 저 완전 지금의 시간 자, 하나, 둘, 셋! 연습했어, 우리? 자, 이제 그때 배웠지, 우리 멤버들한테.
베이스 배웠지? 네. 어, 베이스를 쳐봐. 드럼하고 같이. 둘이만 해봐. 둘, 셋, 넷. 건반을 쳐면 뭐가 나와? 이게 같이 드럼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 처음에. 네. 자 그럼 해볼게. 네. 형빈이 형 정신이 하고 윤석이 형 셋이만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인트로잖아. 네. 자, 국진이. 네. 해봐. 기타 이제. 네. 자,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길이. 그래도. 아, 이거 내가 저거 독박이야,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전아,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니? 아니, 전혀 그럴듯하지가 않은데. 경진이 같은 경우는 전혀 연습을 안 했는데, 지금. 네? 연습 안 했죠? 한번 했죠. 마음에 손을 얹고. 많이는 못 했죠, 내가. 네. 너 가사 외웠니? 아, 멋있겠다. 왜냐면은 3분 40초 동안 버텨야 된단 말이야. 도중에 지금 방금 끝에처럼 무너져갖고 다 내려오는 수가 있어. 이건 완전 개방식이지. 경기 형은 뭐 하는 거지? 경기 형은 제일 문제가 크니까 일단 볼이 좀 열애고. 난이 길이네, 난이. 자, 3분 40초거든. 네. 길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40초가 인트로로 때우는 거 아니야. 경기 형 말대로 이렇게 때우는 거 아니야. 네. 어? 인트로를 때 완벽하게 사람을 솔깃하게 만든 다음에 어? 노래가 얼굴이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딱 부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인트로 8마디 하고 후렴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자고. 뭐였더라? 맞다. 시작. 8마디. 형님 근데 형님 거기서 계시니까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존경받는 노인이 같이 물어봤어. 나. 자, 집중. 자, 집중. 네, 죄송합니다. 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다 따로 가고 있어. 성민이하고 유석이 맞춰봐. 예, 예. 해봐. 나머지 조용하고. 자. 다시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었기에 한 걸음 즐겨온 시간이 있겠지만 다시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었기에 처음부터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아, 우리가 걸음마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걸음마를 벌써 몇 개월 정도 했는데 각자 연습실을 해와야 되는데 연습이 전혀 안 되는 상태 아니야 지금. 얘네 박자도 뭐 노래 박자도 못 외우고 있잖아. 정진이 봐. 저렇게 멋있는 애가 완전 틀려봐라. 어? 그냥 이거 안 하고 산을 한번 들어가니? 산을 한번 들어가니? 저기 설악산이나 몸으로 떼우는 걸 해야지. 이게 너무 힘들어. 자,
지금 둘이 사였단 말이야. 네. 여기다가 베이스만 입혀볼게. 자, 해봐, 셋이 이제. 다시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다시 사랑을 하겠지. 오케이. 내가 보는 거에서는 지금 윤석이가 그래도 가장 나. 연습을 좀 했지 조금. 이제 조금 좀. 아, 그럼 이게 차이가 나잖아. 어? 그리고 성민아, 네. 내가 자세를 만들어줄 테니까 한 자세로 해. 예. 어? 자, 이쪽 다리를 눅 빼고, 이렇게 빼고, 잡아. 그리고 볼 가는 거야. 네. 어? 한 자세로 가라고, 한 자세로. 맨정신의 노래를, 맨정신의 노래를 처음 불러봐요. 야, 너, 네가 이 사운드에 50%를 처치해야 돼. 사실은. 한번 해봐. 너 혼자 해봐. 야, 여기 처음에 코드 잡아봐. 처음 코드. 그때 이거 건드리면 안 돼. 불협화음이 나잖아. 아, 내가 건드렸나? 그렇지, 건드렸지. 안 건드릴게. 건드리지 마. 어? 이제 안 건드린다. 어, 건드리지 마. 이게 첫 코드를 몇 번을 치는 건 줄 알아? 여덟 번. 12개, 13개 밖에 치잖아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해봐, 이거 많이 안 갈게. 야, 너, 너랑 친구라서 행복하다. 결코 그러지는 않을게요, 해봐. 차리니까 되잖아. 어, 내가 됐어? 이걸 항상 밑으로 놓고. 자, 넷이. 형, 형 앉아 계세요. 잠깐만, 형 앉아 계세요. 잠깐만. 자, 너까지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어? 저 대기 목소리가 괜찮아? 아, 그걸 나중에 이제 좋게 저기서 만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넌 박자나요. 가르쳐달라고. 아, 그 박자. 노래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이별을 했을 때.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 아니지, 정인아. 지금. 너 빼고 여기 모든 스텝이 그걸 다 알고 있어. 너만 몰라. 나는 이별을 했을 이게. 저 형도 비슷한데. 저 형도 비슷한데. 호대만 멀쩡해갖고. 나는 이별을 자, 다시. 한글은. 경력. 다 했어요. 자, 둘, 셋. 다시 사랑을 하기. 지금 이 상태가 내가 보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밴드 정도 사운드는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정도는 된 거야. 지금 틀리질 않잖아 일단. 근데 이제 경연대회 나가기에는 좀 심한 거지 상황이. 하게 봤잖아 지금. 많은 이별을 했었기에 몹시다. 자,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지. 어. 노래 한번 반복하고. 네. 어? 다라라라라. 다시 사랑을 돌아다니는 거야. 네. 알았지? 너무 높아서 힘들 때는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하고. 자, 가보자. 하나, 둘, 셋. 이제 사랑. 한 걸음
그런 거 하지 마. 예.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쉬운 걸 하라고. 형 그리고 백트 피처 좀 좋았습니다. 아 그래? 마이클 제이 폭스. 오케이. 짠이 비 굿.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해. 저는 대신에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어? 이거? 정진아. 너도 좀 치다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쳐.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너? 네. 너는 이거 따다 따다 형민이 형 이별을 했었기에 없어갖고 연습 좀 하자. 뭘까? 야, 경규 형 안 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쉽잖아. 이것도 그냥 여기에 멜로디 타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네. 그렇지. 어? 괜찮아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끝내자. 마지막 한 번 더 끝내자. 라스트 원.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시 사랑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 태훈이가 대충대충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구련도 떠올라가지고 이 악상을 떠올려가지고 만든 거라고. 이 창작의 힘은 위대한 거야. 인간은, 인간은 상상력과 창작으로 살아가는 거지. 불현듯, 음악이 불현듯이라는 건요, 그 기본 바탕이 푹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태훈 형님이 착하시니까 그래도 화를 덜 낸 거지. 내가 낳은 아기를 지금 우리는 젖도 안 먹이고 밥도 안 먹이고 막 키우고 있는 거라고. 이 노래를 만약 부활이 했다 봐? 대박 날 수 있는 노래인데 우리가 해가지고 노래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지금 너무 좋고 나는 이 패밀리 일곱 형제의 어떤 그 마인드를 쓴 거니까 더 잘 떠오른 거고. 아, 그럼 이 곡은 저희랑 같이 쓰신 거예요? 그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제작권도 남는 거고. 제작권도 남는 거고. 그래 좋아하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창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걸 막 불법 다운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우리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 음악들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발전을 좀 많이 못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없애야지. 아 진짜 영화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면 음악 하나 다운받는데 500원. 껌이 한 통에 500원이에요. 무슨 천 원이야? 네. 꼭 천 원이에요? 천 원 됐어. 야, 할머니한테 사는 건 1,500원이야. 잔돈 안 주셔? 진짜로. 잔돈 안 주셔? 아, 정말. 야, 분위기가 공이 강하게 끼는 분위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주 후에 만나자고. 그때는 진짜 안무와 제스처를 생각할 시기거든? 네. 틀리고 마크를 논해서는 안 돼. 오케이? 틀리면 맞는다고요? 어? 그 약속을 좀 지켜줘. 오케이. 자, 일주일 후에 만나자. 2주. 아, 2주. 자, 태훈이 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네. 혼자, 혼자. 근데. 됐어. 어우, 소리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했지.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긴장해서. 바꿔 이제 모두. 잠깐만, 잠깐만. 야. 긴장해서. 어차피 경경술은 작으니까 뭐 다 같이 불러.
다시! 힘겨운 시간이 힘겨워요 자꾸. 아 복잡해. 근데 네가 박자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박치수. 박치. 음치보다 더 슬픈 게 박치야. 야, 너 오르간 칠 줄 아니? 오르간이? 뭐 그냥 코드만. 어 그래? 어 그래? 드럼도 좀 칠 줄 알잖아. 야, 바꿀까요? 네가 불러봐봐. 네가 불러봐봐. 한 불러봐봐 네가. 네가 불러봐봐. 바뀔 수 있잖아. 자, 살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 그냥 불러보는 거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형민아 봐봐 보는 거 하는 거요? 봐봐 아직 모르는 거야. 다시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었기에 한 걸음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자, 아 지금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어. 왜? 보컬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보컬을 바꿔야 될 것 같아. 화장까지 해야 돼. 다시 불러봐.